경치 좋은데. 야, 바람이 세서 풍차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 빙글빙글빙글. 멋있다. 와우. 여기는 제주의 서쪽 신창 풍차 해안도로입니다. 풍경 해안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 서쪽 있잖아. 서쪽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아. 제주도는 다 아름다워. 제주도의 서쪽도. 여기도 선착장 있지? 여기 쫙 오징어를 널어놨네. 와, 오징어가 바람에. 와. 이게 해풍에 말린 오징어가 맛있어. 나 이거 한 줄 알았어. 근데 오징어래. 이 섬은 마도고요. 그 옆에 보이는 섬이 차기도. 아, 저 섬이 차기도예요. There's not a single day that passes without you on my mind. Not even 1 minute can end up before you come around. 오늘은 여기 차기포구에서 머물 거예요. 바다에는 누워 있는 사람 모양의 와도가 그림처럼 떠 있고요. 차기포구에서 수유봉까지 가는 지질 트레일 1.5km는 원래 12코스로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길이에요. 이 물이 녹고의 눈물이래요. 녹고와 수어리는 남매였거든요. 병등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수어리는 절벽 위에 올라가서 오가피라는 약초를 구했어요. 녹고한테 약초를 건네주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누나를 부르면서 우는 녹고의 눈물이 아직도 이렇게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대요. 슬프죠? 걷다 보면 켜켜이 쌓여있는 지층과 화산이 분출할 때 만들어진 용암의 흔적들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수억 년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생각을 하며 왠지 수연해지기도 해요.
멋지다. 오늘 저녁은 갈비 해물찜을 준비했습니다. 하시려면 군대 다시 간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남편 데려왔어요. 그거는 뭐? 연신아 먹어.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와가지고 맛있는 염지 말씀을 드린다니까. 옛다 호박 연신아 먹어라 그래서. 사과한다고 사과 준다는 생각이 왜 나지? 우도 땅콩 호박 연신아. 군대 다시 가기 싫을까 봐. 전복이다, 전복. 한번 먹어볼게요. 이걸 딱 해가지고. 전복 먹고 힘 좀 드셔.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난 냄새하고 빛을 보면 맛있어. 아니, 아까 그 사람들, 손님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맛있는 집 아니야? 옆집 캠퍼하고 무슨 얘기 했어? 나한테 혹시 비비세님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야. 비비세님?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거 보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주도에 가는 거 보고 이제, 관광님 좀 도움이 될까? 그랬대. 근데 도움이 되셨대? 당연하지. 안주 가져오니 소주와 막걸리. 어이구야. 나는 막걸리. 어이구. 막걸리로 건배합시다. 네. 건배. 군대 안 가도 되겠다.